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연애 관련된 말씀 드려보고자 해요. 지금 이민년이죠. 그리고 병 5월이죠. 그러니까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찾아오겠죠. 누구는 좋은 변화, 누구는 좀 안 좋은 변화. 누구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심리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찾아오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요 화기가 너무 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력들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죠. 제자 아이가 어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둘 다 제 제자인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생이에요. 여름생이고요. 대단히 뜨거운 사주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도 제 제자아이인데요. 겨울생이에요. 대단히 차갑습니다. 사주가. 자, 여름생이면 사주 자체가 뜨거운데 계속 뜨거운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롭겠죠. 아, 심지어 그 남자아이는 이제 그 병호 일주예요. 그럼 이제 오화가 겁재가 되거든요. 이제 겁재라는 게 재성을 겁탈당할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기가 안 그래도 겁재인데 여름생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사주 구성이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겁재라는 심리가 결국에 본인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더라는 거죠. 자, 남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불안할 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제 제자이가 이 여자아이, 제 제자이들이 이제 커플일 경우에는 쌍으로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또 얘 말도 일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남자아이를 막 구박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남자의 이야기 또 들어보잖아요. 그럼 얘도 안 됐어요. 아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자아이한테 맨날 구박만 당하고. 근데 그 이유가요 사실은 여름생과 겨울생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겨울생은 사주가 너무 추워요. 네, 추겁다고 할 뻔했네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나는 여름생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남자애가 여름생인데 그 안에서도 화기운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겨울생이신 분들 무조건 여름생만 찾아다니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인 구성이 겨울생인데 그 안에서 음기가 너무 많더란 말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자, 남자애는 여름생인데 그 안에서 양기가 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아 나는 여름생이니까 겨울생, 난 겨울생이니까 여름생 만나야지 이러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서로한테 반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남자애가 여름생이고 이렇게 양기운이 강한데 똑같은 여름생이면서 화기운이 양기운이 엄청 강한 여자분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예쁘고 그래도 이 남자분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사주 구성이 워낙에 이 두 친구들은 좀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요. 즉 대운이 어떤 형태로 가도 이 사주 원판에 있는 것들의 큰 어떤 연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를 미치기에는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양기운이 너무 뜨거우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결국에는 두 제자이들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를 누구 한 명이 그 악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은 안 된다. 네, 너무 이제 사적인 얘기니까 그 악의 고리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둘 중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뻔합니다. 남자애가 좀 더 지금 여름생이고 양기운이 많잖아요. 그럼 생각이 좀 짧아요. 대단히 현실적인 기운이니까요.
근데 여자아이가 겨울생이잖아요. 그럼 생각이 좀더 많아요. 그럼 여자아이한테 제가 양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가 조금 더, 또 원래 성별적으로도 여자 성별이 좀 더 어른스럽고, 그리고 명리적으로도 네가 좀 더 생각이 깊은 게 맞으니까 네 남자친구가 너한테 이럴 때마다 똑같이 하면서 싸우지 말고 네가 계속 져줘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내 남자친구를 믿으니까 져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암시를 해줘라.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도 얘도 착한 아이니까 결국에는 미안함을 알고 이 악의 고리가 끊기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실 제 제자 아이들 이야기에만 뭐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주 구성이 대단히 춥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올해 다 해당되는 얘기죠. 아, 저는 사주 구성이 추운지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계절로 보시면 되죠. 계절적으로 내가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다. 그럼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4월이나 추월에 태어났다. 그럼 차가운 거예요. 네, 뜨차. 네, 차가운 거고요. 계절적으로 이때 안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화기운이 많다. 또는 이제 목도 중간중간 있고 화기운이 많다. 그럼 뜨거운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금이나 수기운이 많다. 그럼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사실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딱 봤는데 내가 겨울생이고 내가 금수기운이 많다. 그럼 내가 더 어른인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 악의 딜레마를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양보가 결국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우리의 이 사랑의 힘으로 참고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하면서 양보를 하신다면은 틀림없이 상대방도 대단히 미안해 할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겠죠. 자, 근데 내가 내 걸 딱 까봤더니 내가 뜨거운 계절이고 화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러면 이 영상을 그 이성교제 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주 명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력 기준 6월달 들어서면서 저 화기운이 대단히 강해졌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네,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좀 슬기롭게 다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